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. 개떡입니다. 네, 오늘의 먹방은요, 에메리탈 치즈케이크 리뷰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떡기가 먹은 건데 리얼사운드에서 한번 리뷰 먹방 해볼게요. 일단 이렇게 용지가 이렇게 적혀있어요. 이렇게 표지가 이게 하나가 뜨 이렇게 돼있네요. 이렇게 하나 더 딱 열면은 진짜 이쁘게 돼있어요. 약간 이대로 이렇게 뜯으면 되나봐요. 싹 뜯고 뒤집어서 이렇게 구멍이 쭉쭉쭉쭉 빠져있습니다. 오케이. 오! 부드러운 거 싫어? 약간 쫀득함이 장난 아닌데요? 이렇게. 와. 진짜 세다, 이거. 약간 진짜 진한 맛이에요. 진한 치즈. 진한 진짜 크림치즈. 입에 어디 묻었나요? 입 안 묻었는데? 근데 진짜 쫀득쫀득하게 되게 꾸덕꾸덕하게 돼 있어요. 안에가 이게 이 흑색깔이 떡이네요. 흑색깔이 떡.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먹기 힘드네. 그만큼 진짜 꾸덕꾸덕하고 느끼합니다. 확실히 아메리카노 먹어야 좀 된 것 같네. 잠시 정의 구인 좀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진하네. 이렇게 뜯을 때는 되게 쫀득쫀득해 보이잖아요. 근데 입에 넣는 순간에 쫀득쫀득하기보다는 되게 부드러워요. 이게 뜯을 때는 되게 쫀득해 보이는데. 구매는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. 카카오톡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카카오톡. 이거는 진짜 느끼한 거 좋아하실 분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막 엄청 깊은 치즈 맛보다는
약간 노란 체다치즈 맛이 좀 세요. 약간 그쪽이 좀 가까운 것 같은데. 검정색이 뭐지? 이렇게 이게 층마다 이렇게 빵이 조금 조금만 올려져 있고 이게 다 나머지는 그거예요. 치즈. 와, 이거 똥꼬 어떻게 이거 한판다 먹었지? 이 검정색이 약간 쿠키 맛이 돼요. 여기 보시면 약간 희미하게 보이잖아요. 이쪽 안에 이 쿠키 그 가루 같은 거예요. 이렇게 돼 있네요. 직구경 기다리고 있어요. 나 왜 채팅이 안 올라있더니 내 거 채팅이 위로 올라가 있었어. 그리고 나 혼자 이야기하고 있었어. 왜 나 채팅 안 올라오고 있지 이랬는데. 근데 적당히 먹으려고요. 좀 리뷰니까. 네, 느끼하면 진짜 거의 끝판왕이네. 채팅이 하나도 안 올라오더라고. 이거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 있으니까 카카오톡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이게 엄청 치즈가 진한 맛이에요. 치즈가 진하고 일단 빵 비율이랑 치즈 비율이 그렇게 저한테는 맞지 않아가지고 느끼함이 좀 더 한 것 같아요. 빵의 맛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. 일단 그 치즈 맛이 너무 세가지고. 와, 이 커피로도 정화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.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진해요. 그래서 드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진짜 막 진한 치즈는 약간 잘라갖고 먹잖아요. 약간 그 정도 그래갖고 살짝씩 먹듯이 먹잖아요. 약간 그 정도로 먹어야 되거든요. 맛은 그래도 끝맛이 마지막에 약간 달달한 맛도 살짝 나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메리카노 필수. 운동화 소리는 장난 아니네요. 맞죠? 이렇게 네, 아메리카노. 잘 먹었습니다. 녹화.